하러 왔어요. 브랜드. 오늘은 스케줄이 빡빡해요. 점심 먹고 지금 무에타이 보러 갔다가 언어교환 갈 거거든요. 아, 파타이! Blueberry, right? No, no, no. Not yeah. blueberry. It's like a flower. It's like a purple one. And the bird. Like a herb. Nice. Good. Cute. 오늘 랭귀지 익스체인지는 여기 갑니다. 공원에서. 근데 너무 더워요. Very hot. Too hot. First grade, second grade, and third grade. It's Min 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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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wo, my long, my long, my long. Chu. Okay. Yeah, yeah. But your Korean is Tony. Not Tony. Ham. Mai. Rai. Yang Rai. Jong. Rai. Jong. So pronounce. Leo Nina. Leo Nina. Rai. Not not Rai. That is not polite.요즘 일찍 일찍 잤더니 너무 졸리네요. 지금 11시밖에 안 됐는데 너무 피곤해요. 주말에는 항상 나가서 놀게 되더라고요. 보통 언어교환이나 무슨 모임 같은 거 있는 것들이 방콕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언어교환이나 무슨 모임 같은 거 나가면은 의외로 진짜 여행자는 한 명도 없어요. 의외로 진짜 여행자는 없어. 이제 그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떠날 날이 별로 안 남아서 진짜 너무 슬퍼요. 참 그래요. 여행한다는 것은 여행이란 뭔가 감정을 좀 잡아보려고 했더니 배터리가 없다. 반짝거리니까 집어칠게요.
여기는 이렇게 쌀국수를 많이 팔아서 좋아요. 쌀면 빨리 익거든요. 가진 옷이 별로 없어서 빨래를 좀 자주 해줘야 됩니다. 매일 비슷한 일과 수영장에 다녀오면 배가 고프다. 오늘은 짬뽕을 꼭 먹을 거야. 그래서 지금 냉동시켜놨던 돼지고기 꺼내놓고 지금 마저 편집을 하고 그러면 빨리 마저 하고 요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짬뽕을 해먹을 거예요. 여기 재료를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식당에서 좀 주셨어요. 그 뭐지? 포장하면 음식 포장하면서 좀 받은 고추를 놔뒀다가 쓸 거고 여기 있는 양배추들도 있거든요. 이 양배추들도 음식 포장하면 이런 거 주시거든요. 그거 좀 킵해놨어요. 레시피는 백종원 선생님과 이연복 셰프님 그 두 분의 레시피를 좀 제멋대로 섞어가지고 따라할 예정이에요. 지금 되게 배고파요. 맛있겠다. 상상만으로도.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샐러드 살 때 주신 건데 또 같이 짬뽕만 먹다가 한국으로 떠나야 될지도 모를 만큼의 양을 했어요. 그동안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아. 이제서야 조금씩 끓을 준비를 하거든요. 지금 몇 시냐면 한 11시 됐어요. 어우 근데 색깔만 봐도 진짜 맛있겠다. 저는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면인지 모르겠어요. 태국어로 막 써있어가지고 약간 짬뽕면처럼 생겼거든요. 그쵸? 너무 써요. 아직 간을 하나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기름이 뜨는 건가? 뭐지?
소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짬뽕 비슷한 맛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 얼큰해.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혹시. 고추기름이 살짝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맛있다. 짬뽕이에요. 오, 맛있네. 뭐야, 이거 마법의 소금이야? 맞네요. 소금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짬뽕 비슷한 맛이 나네. 와, 맛있겠죠? 몇 날 며칠을 기다린 거야, 이거 먹는다고. 신을 꼴깍. 아파. 이 면이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스파게티 면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집에서 진짜 재료 팍팍 넣고 끓였더니 국물이 진짜 진해요. 잘 될까 걱정이 많았어요. 불이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짬뽕 맛보다는 살짝 고추기름 맛? 그게 좀 덜하긴 한데, 불향? 불맛? 이게 덜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맛있다, 진짜. 한 솥 만들어도 이게 잘했네요, 진짜. 한 솥을 만들었는데.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 그거를 막 엄청 넣고. 단 거, 그러니까 소금 같은 거는 단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근데도 정말 맛있게 매운 거지. 너무 신기해요. 물론 배추나 뭐 양파 이런 데서 단맛이 조금 나오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태국식 매운 거? 그거는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매워요. 설탕을 넣어도 이게 막 이렇게 맛있다, 막 감칠맛 난다 이런 게 아니라 맛있긴 맛있어. 근데 더 이상 못 먹을 정도의 그런 매운맛이거든요? 맛있는데 진짜 더 이상 못 먹겠어. 너무 매워서 이런 느낌인데, 한국식 매운맛은 확실히 진짜 매운데 계속 끌려서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리 설탕을 하나도 안 넣지만 매콤한데? 진짜 매콤한데? 이렇게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나와가지고 한 음식들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만족도 쩔어. 책도 읽고 지금 몇 개 할 게 남았지만 오늘은 이거 하나 먹은 걸로 진짜 뿌듯한 하루가 마무리 된 것 같아요. 밀크티 한 잔 딱 먹었으면 좋겠다. 아직 11시여가지고 다 문을 닫았을 것 같아. 지금 로띠 배달을 시켰고 쌓여있는 청소를 빨리 하고 먹을게요. 두 개를 시켰어요. 왜냐면 하나는 내일 먹게. 아, 냄새 짱 좋아요. 우와, 따끈따끈 뜨거워. 여기에 연유랑 초코 들어있고요. 이거는 면유만 있네요. 이건 플레인이고
이건 계란이 들어있어요. 정겹다. 이거 한국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촉촉한 밤이랄까? 저는 이제 글을 좀 쓸 거예요. 의외로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런 거 이제 들으면서 딱 불을 끄고 이런 음악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블로그에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 거의 하루 루틴? 그러니까 저녁 루틴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씻고 샤워하고 몸에 바디오일 같은 거 이제 바르고 혹시 팩도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녁밥을 먹고 불을 다 끄고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자러 가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루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는 이만 글을 쓰고 오늘은 책을 한 권 읽기로 했는데 한 자도 못 읽었거든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가계부도 좀 쓰고 어제 걸 못 썼어. 가계부를 쓰고 책을 좀 이따가 사야겠네요. 벌써 12시 반인데. 그러면 안녕. 이따가 또 카메라 또 켤 것 같은데. 책을 좀 읽어야겠죠. 지금 시간은 1시 반이네요. 음악을 좀 들어야겠죠?